경상남도 사천을 중심으로 아주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곳뿐 아니라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동해 북쪽에서는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날고 가볍게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한승입니다. 한승입니다.
1% 하락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가격이 떨어진 것은 올해 1월 조사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초등교사 임용 예정 인원 감축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추구했습니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 8차 전력수급계획이 담길 설비 전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결정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의 불법 자금 모금 의혹 등과 관련해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에 새누리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문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기국 대변인이자 박근혜를 45분을 불법 모금하고 이 불법 비용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가짜 후원자 절반을 보호하기 지능범죄 조사대는 결손 아동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 숙여 돈을 가로채고 윤모 씨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울산 부근과 노포 일대로 속도 줄입니다. 당진 대전간고속도로 유성 쪽으로 유성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한 방을 날렸더니 의외